중국의 전통 무술 우슈. 나비가 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기술되겠다. 그리고 태권도의 720도 반창기, 540도 반창기까지 브레이킹의 화려함은 쫙쫙쫙 소리를 지켰는데 최고 최고. 여기에 비보이의 춤까지 합쳐지면 진정한 브레이킹의 완성. 춤 같아요.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제가 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희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낄 겁니다. 그래요? 시간이 굉장히 크군요. 비보이처럼 배틀로 실력을 겨루다는 트릭킥. 우와. 비보이가 상의까지 벗으며 각오를 다지는 진호 씨. 아니 몸 좋은 사람들은 왜 순수한 거예요?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선다. 그만 좀 빠져있네. 최고예요. 만만치 않다는 오늘의 상대. 역시 질 수 없다는 의욕을 보이고. 세상에 사람.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.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상대. 경쟁 속에서 발전을 이루는 배틀. 막상막하의 실력이 오가는 가운데 진호 씨의 회심의 일격. 여섯 번 연속 공중 돌기 성공.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많이 도는 사람은 없다고. 어지러운데. 아, 자꾸나 졌어. 끝판왕이군요 이게. 최고예요. 좀 사람이 달라 보여요 지금. 아,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성취감에 빠져가지고요. 계속 저도 모르게 흥분이 계속 되고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아, 재밌었는데 역시 진우 형 잘하십니다. 예. 하지만 이런 고난이도 동작을 하루에도 너댓 시간씩 집중 연습하다 보니 부상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데. 그러니까 부상이 있겠어요. 아, 이게 다 흉터 주사 받는데 지금 연골이 지금 파열이 돼 있어서. 근데 쉬어야죠. 여기저기 영광의 상처들. 무릎은 아직도 치료를 받는 중이다. 계속 운동을 할 때 발목으로 떨어져서 돌리다 보면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. 아,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? 네, 그런데도 이 운동이 좋은겨? 계속 나왔어요.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. 아니 왜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이 운동이 저의 삶이니까요. 그것보다 더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? 아, 멋있다. 그만 좀 멋있어요. 그만 진호 씨. 잘 생기니까 멋있지. 진 씨도 가만히 있지 않는가. 또 도네, 또 돌아. 운동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앞이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도 눈앞에 너른 공간만 보였다면은 돌기 본능 발동. 사람이 없는 곳은 다 제 연습실이죠. 아, 아니 사람 많으면. 사람이 많으면 다치니까. 아. 예, 좀 약간 조심하죠. 예. 집에 돌아온 진호 씨.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야. 하루 종일. 야. 관계없이 여동생 괴롭히기에 들어가는데. 에이, 집에서는 그냥 못난 오빠네요. 무술 연습 중. 검이에요, 검. 솔직히 왜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제법 잘하더라고요. 집에 와서도 온종일 돌고 돌리기만 하는 아들 덕에 별일이 다 있었다고. 흐뭇하게 보시네요. 냉장고. 냉장고? 냉장고 뭐예요? 냉장고 이 문을요 차가지고 이 문이 떨어졌어요. 아, 이게요? 예. 냉장고 문이 떨어졌어요. 성차기 하는 신임이 있어요. 이거 하면서 밑을 여기가 있는데 발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쳤어요.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. 그러더니 저 문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예요. 진호 씨 덕에 집안 살림살이가 통 남아나질 않는다는. 빠지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적이 있어요. 제가 다친다고 많이 혼냈지요. 얼마나 많이 혼냈다고.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. 그냥 태권도 남들 하는 식으로 태권도를 했으면 했는데 이거는 어렸을 때 직업이요.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는 진호 씨. 태권도 4단까지 따며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한 태권도 유망주였다는데.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는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이제 그러고 싶어서. 우연한 기회 인터넷을 통해 태권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트리킹 영상을 만나게 됐고 그 순간 이런 게 바로 유레카. 신받다의 심정. 그후로 마치 운명처럼 트리킹의 세계에 빠져들었다는데.
맞지 한 대 맞은 느낌? 어. 네,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그냥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,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.